반갑습니다. 타파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휴일 어제 지났고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의 코물병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저도 이제 어디 뭐 산책을 간다거나 어디 공원을 갔는데 저희 에코물병이 딱 꽂아져 있거나 들고 계시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저도 그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약수 떠서 가서 약수물도 떴지만 산이 오염돼서 약수물도 다 폐쇄가 됐고 그리고 정말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예. 지금은 바다의 해양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미세 플라스틱,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은 보지 마세요. 나만 지키시면 우리가 하나가 버린 그 페트병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쪽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예,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 물병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작은 90ml부터 그리고 가장 큰뭐 1리터, 2리터, 750, 300,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캡 종류를 보시면 돌려서 닫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플리캡이 있고 이렇게 열고 닫는 게 편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리고 이쪽 거 보시면 이거는 또 이제 아이스 물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냉동실에도 얼려도 이게 팽창을 한다거나 혹시 제가 냉동실에서 얼렸는데 떨어뜨렸을 때 거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이 뭐냐면 페트병은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딱 따는 순간 그 안에서 안티몬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프랑스 여성분들이 되게 이제 물을 되게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때 항상 물을 이렇게 지참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 에코병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몇년 전에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 제가 우리 딸이 이걸 줬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왜 이렇게 물병이 예뻐? 그래서 제가 그반 전체를 선물 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 집에를 딱 오는데, 뭐, 누구누구 엄마 감사해요. 누구누구 엄마 고마워요. 누구누구 엄마 잘 쓸게요. 이렇게. 그죠? 제가 되게 이제 그게 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PP 재질이고요. 이거는 트라이탄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작은 게 310ml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똑같이 1리터 사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라이탄 재질인데 이거는 550ml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캡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뒤에 있는 거는 아이고야, 그죠? 예, 뒤에 있는 거는 750ml. 그래서 750ml는, 저는 이제 1리터보다 사실은 750ml 제가 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빨대가 없고요. 이거는 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척하기도 되게 쉬운데, 우리가 운동하실 때, 또, 차로 우리가 이동할 때, 여행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빨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본사에서 에코 물병이 딱 맞게끔 세일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40% 하고 10%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37,000원이거든요. 37,000원? 그죠? 빨대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40% 하고 10%에서 두 개가 지금 33,300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는 외롭기도 하고 저희가 세척을 해서 저는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항상 말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물을 외출할 때 제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 두 개를 구입했을 때 40%하고 10% 해드려요. 그죠? 그리고 빨대컵은 약간 조금 더 당연히 조금 비싸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또 똑같은 1리터인데 이거는 사각이고 이거는 원형인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저는 집에서 여기다 잡곡을 넣어놨습니다. 잡곡을.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리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매실 처리라든지 효소를 많이 담그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뭐 이것도 담그고 저것도 담그고 하시는 분들 이거 큰 용량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2리터입니다. 2리터.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대컵입니다. 빨대컵. 예, 보통 때 저는
이제 우리 컵을 당연히 다 쓰지만 손잡이 있는 거 없는 거 전자레인지 가능한 거안 가능한 거 그죠? 근데 이 제품은 요즘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때 그냥 집에서 컵으로 물 드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커피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뚜껑에 보시면 빨대가 돼 있습니다. 빨대를 꽂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이동할 때는 빨대를 꽂아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보다 약간 큰 빨대컵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ml고 700ml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매장에 제가 샘플까지 다 판매가 돼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큰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때 제가 휴게소 들리시죠? 그럼 많은 분들이 아세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거기서 감자 먹을 때 아니면은 뭐 내가 호떡 먹을 때 우리가 일회용 사용하시지 마시고 용기 내 챌린지죠. 그게 바로 내가 버린 지금 쓰레기 하나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음식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지만 에코 물병은 여러분들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와요. 그죠?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어떤 색깔 이렇게 이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550ml 같은 경우도 잘 나가고요. 750ml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두 개를 구입하면 지금 40%하고 10%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뭐든지 물어보시고요. 예, 꼭 이번 기회 하셔서 온 가족이 에코 물병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